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빛나는 그때 그 시절 스타의 인생이 담긴 음악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저 전지인과 함께 들으실래요? 커피처럼 지난 추억이 떠오르는 시간 특집 라떼 뮤직.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하는 특집 라떼 뮤직으로 꾸며드릴 텐데요. 최대한 멋지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최대한 멋지게 주셨네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전화 한 통에 바로 달려와 주신 가요계의 의리남, 언제 봐도 참 기분 좋아지는 신화의 아기새 전진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텐션을 높여서 네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미연 씨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해서 저도 미연 씨 목소리 맞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의 전진입니다. 조금 올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전에 그 신혜성 씨가 네. 그 DJ를 하고 있을 때 네네. 그때도 몇 번 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기분이 좋네요. 왜냐면은 네. 좀 능수능란하시게 좀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아, 좀 힘드셨나요 그때? 아니요. 아니 그래도 뭐 멤버니까 약간 수줍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과 좀 다르게 이제 DJ의 모습으로서 저한테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당황해 하더라고. 아, 네. 맞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저희 멤버들 나오면 조금 어색한 그쵸? 게 있어요. 그렇죠. 멤버니까 맞아요. 그렇지. 어쩔 수 없는. 맞아요. 은진 씨도 여기 나오셨다고. 맞아요. 네네. 그때도 조금 괜히 제가 동생인데 막 뭔가 이렇게 막 DJ처럼 하니까 좀 언니도 어색해하고 지금 저도 어색해하고. 지금 미연 씨 말투가 약간 진짜 그 정말 럭셔리한 그 여자분의 그런 그래요? 스타일 같아요, 말투가. 오, 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네네네. 이런 말투가 아니에요.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올라가고 네. 차분해 보이고. 그럴까요? 네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미자님이요. 전진 씨랑 같이 활동해서 친하시죠? 두 분 얼마 만에 얼굴 보는 건가요? 예전에 보고 몇 년 만에 보는 저희 진짜 거의 10년 됐나요? 네, 9년, 10년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하나님께서 네. 전진 씨 결혼하시고 더 밝아지고 행복하셔서 보기 좋아요. 전진 씨와 럽디의 수다 너무 기대됩니다. 와, 진짜 미연 씨 목소리가 정말 성우, 아니, 그 아나운서 목소리 같아요. 근데 전진 씨는 왜 그러시죠?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김은나 씨가 또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새 신랑 새 신부 되고 나서 만나니까 좀 이상하시겠어요. 맞아요. 이상하지만 맞아요. 너무 좀 네. 그 예전에 총각 처녀 때보단 네. 조금 더 이 눈빛에서도 그렇고 모습에서 좀 안정돼 있다, 안정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결혼을 하면 안정이 된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말만 네. 들었다가. 저도 주변 선배들한테 이렇게 말만 들었다가 직접 하고 나니까 뭔지 네. 알 것 같고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편안해 보이시고 네네. 여유도 있어 보이시고 좋아요. 목소리 진짜 좋다. 자, 2675님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네, 2675님께서 두 분 신화와 베이복스로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죠. 왜냐면 그때 처음에 저도 고3이어서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네. 둘 다. 그래서 네네. 가끔씩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풋풋했던 그때 어릴 때. 맞다. 혹시 저희 지하철에서 만나지 않았나요? 맞아요. 만나서 학교 갈 때 잘 가 하고 인사했던. 네. 네, 예전에. 그때 생각나네요. 교복을 입고 둘이. 저희가 일부러 약속한 네네. 게 아니었는데 저희 동네가 좀 비슷했었죠? 네, 맞아요. 근처여서. 네. 저는 아마 제 기억에 저는 숙소 있다 집에 가는 거였었어요. 아, 저는 학교 가는 길이었나? 기억이 네, 잘 학교 가는 길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 민망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학교 잘 가, 안녕. 기억납니다. 네.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요, 감미원과 전진이 어떤 인연이 있길래 전화 한 통에 바로 달려나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나오셨죠? 아니, 저 어릴 때부터 친했으니까 당연히 뭐 전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심은진 씨랑 같이 이렇게 또 자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마침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네. 같이 라디오 나갈까 했는데 본인은 얼마 전에 나갔다 왔다 해서 그럼 나 혼자라도 나가겠다 네. 해서 바로 통화를 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왜 그때 바꿔주셨는데 네. 그냥 나오겠다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그냥 바로 나오시라고. 전 또 저희 멤버 우리 멤버가 또 했던 또 곳이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익숙하고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다행이네요. 저도 사실 남자 연예인과 친한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어렵기도 하고 근데 신화 멤버들과는 친했죠. 저희도. 꽤 친했죠. 네네네. 사실 연락은 잘 안 했어도 만나면 친했던 저도 10년 만에 봤는데 네. 한 25초 약간 민망하고 이러다가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쵸? 옛날에 어릴 때 본 느낌이어서 맞아요.
아유, 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네, 아니에요. 요즘 전진 씨가요 다시 예능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동상이몽도 그렇고 수미산장까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펜트하우스에 까메오로 출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얘기는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아니 저희가 동상이몽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 드라마 그 방송국 쪽에서 또 연락이 오셔갖고 까메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네. 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보다 와이프가 걱정을 많이 했죠. 많이 했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고 연기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또 남편이랑 하는 거니까 네. 어, 힘을 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이렇게 해줘서 예, 너무 촬영할 때 미안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대사가 은근히 또 길었거든요, 와이프가. 아. 그래서 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걸 하자고 한 게 그런 장 그쪽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그걸 그, 해낸 게 어디예요? 그리고 한 뭐 한 200분이 넘는 네. 그 스태프분들과 연기자분들 앞에서 하는데 날씨도 추웠고 참 너무 고생을 해서 네, 네 조금 그런 와이프랑 마음이... 집에 와서 나중에 방송을 보고 얘기했어요. 다신 이런 거 하지 말자. 다신 본인은 너 연기 이런 거 너무 싫고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아, 정말요? 저도 예. 다시는 이제 아 근데 그 뭐지 마스크라 그러나요? 얼굴은 너무 연기자에 잘 어울리는 얼굴이시던데. 네 뭐 지나가시는 분들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와이프나 저를 이렇게 보시면 바깥에서 네. 많은 분들이 매니저 실장님과 여배우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저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합니다. 네. 아 워낙 요즘에 핫하셔가지고 아이고, 요즘 최고의 드라마잖아요. 펜트하우스가 네, 그럼 그게 최고죠. 또 까메오로 네. 저는요 불러주지도 않아요. 이러면 또 올 것 같아요. 네, 바울 씨랑에서 네, 한번 또 나가시면 시즌 3 한번 네, 한번 제가 네. 연결 한번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진 씨와 함께하는 특집 라떼뮤직은요 전진 씨와 깊게 걸 연관된 노래들 들어보면서 그때 노래야. 그 시절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함께 들을 노래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함께 들으셨습니다. 특집 지금 춤추고 계세요. 어떡하면 좋아. 우리 고윤나님이요. 아 우리 오빠 이 노래에 맞춰서 춤 많이 추셨죠. 새록새록하네 하셨어요. 대체 이 춤 얼마나 추셨어요? 아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네. 예전에 마이클 잭슨은 뭐 춤을 췄던 모든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좋아했던 분이고 또 노래이기 때문에 아 엄청 췄죠. 이때 쇼킹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춤추는 모습을 어릴 때 보고 그때부터 이제 좀 춤에 관심을 더 갖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춤을 잘 췄다고 들었어요. 아 그냥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아마 저 말고도 네. 춤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동네에서 막 뭐 꼬맹이들 다 모여갖고 막 춤추고 그리고 연습실도 없어서 그냥 지하철 거기 바닥에서 막 연습도 하고 네, 교실 뒤에서도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렇게 춤 잘 추는 애 그 오금고의 쫄바지로 유명해. 근데 제가 쫄바지 이게 잘못된 게 예전에 무슨 저 예능 프로 나가서 네네. 그냥 누가 웃기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게 지금 계속 20년 동안 지금 쫄바지라는 별명 저 별명이 없었어요. 그냥 예, 이름 때문에 그냥 뭐 살충제 구충제 이런 것만 있었지 네네. 오금동 쫄바지는 제 인생에 한두 번 입어봤는데 네, 잘못된 별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부터 정정합시다. 네. 네, 오금고 쫄바지는 별명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네, 뭐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면 뭐 오금동 곱슬머리 뭐 요런 요 정도지. 곱슬머리. 네, 쫄바지는 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떻게 신화 멤버가 된 건지 궁금해요. 아 제가 강타 형이 네. 그때 H.O.T.로 뭐 최고였죠 그때. 그렇죠. 저도 팬이었어요. 주변에 또 이렇게 소개를 저랑 또 뭐 친했기 때문에 주변에 회사에 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서 제가 또 다른 회사들도 막 돌아다니고 했었거든요. 네네. 오디션도 보고 아, 붙었는데 그래도 또 H.O.T. 하니까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더 마음이 갔는데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네. 봤는데 친구들하고 뭐 가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저는 저만 딱 붙어서 어머. 그래서 저는 좀 멤버 중에 가장 마지막 멤버가 됐어요. 네, 멤버가 됐죠. 그럼 연습 기간도 저랑 김동완 씨가 연습 기간은 제일 짧았고요. 아마 합류를 하고 네. 6, 7개월
후에 앨범이 나왔던 거예요. 7개월 첫방을 한 것 같아요. 아. 7, 8개월 정도 있다가. 다른 멤버들은 한 2년 있던 사람도 있고 1년 반 있던 사람도 있고 뭐, 좀 더 오래 있던 사람도 있었는데 네. 저희가 뭐 가장 짧았던 것 같아요. 혹시 뭐 텃세 같은 건 없었나요? 멤버들? 은근히 처음에 있었죠. 처음에 있었고 그때 연습생 분들이 한 두 분, 세 분이 더 있었는데 네. 또 이민우 씨 친구도 있었고 뭐 이제 다 친할 거 아니에요. 친했는데 저가 가고 동한 씨가 가고 해서 먼저 있던 사람들이 나가게 돼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처음에 텃세가 있긴 있었는데 네. 그래도 금방 화합이 되고 친해져서 네. 네.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일 네. 먼저 어떤 멤버랑 친해졌어요? 아, 신혜성 씨가 네. 정말로 저희가 다른 멤버 한두 명은 아 쟤네가 와서 우리가 원래 앨범 내려고 했던 친구들이 나가게 됐어.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신혜성 씨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오. 먼저 말도 걸어주고 먼저 챙겨주고 오. 네 그게 아직도 또 네,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래서 혹시 신혜성 씨가 어미 세고 전지 씨가 아기 세인가요? 네, 그게 있어요. 저를 형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를 네. 그냥 예전부터 항상 너무 잘 챙겨주고 해서 그런 모습이나 그런 짤들도 많이 돌고 사진도 돌아서 팬분들이 아. 너무 신혜성 씨가 전진을 좋아한다, 잘 챙긴다. 그래서 이제 어미새 아기새가 됐죠. 예전에 제 기억에도 신혜성 씨가 굉장히 지금 여리셨고요. 지금 착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가요. 지금 신혜성 씨가 이거 라디오 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자기가 했던 거니까. 자기가 했던 네. 가끔씩 듣지 않을까요? 네. 네, 제가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자, 그러다가요. 1998년에 신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곡은 네. 해결사였어요. 네네. 아, 데뷔 무대 처음 섰을 때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저는 너무 네. 생생히 기억나요. 왜냐면 저도. 왜냐면 네. 정말 앞만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떨려서 앞이 하였어요. 너무 정말로. 안 아니 네. 선배들의 말 이런 게 이런 거였나? 네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 근데 거기를 못 쳐다보겠어. 그냥 아무 까먹을까봐 네. 정면만 바라보면서 했던 기계처럼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그 SM은 그 연습실이 지하에 있죠. 네네네. 무대랑 똑같이 조명도 설치가 돼 있고. 조명까지는 없었고 이게 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고 네. 카메라 보는 연습도 했죠. 했는데 이게 그러기엔 저희 노래가 약간 좀 흔히 말해서 좀 빡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힘든 노래였죠. 힘든 노래여서 그걸 여유 있게 나가서 바라볼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도 네. 신인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맞아요. 내가 준비한 걸 보여주는 시간도 짧고 하니까 여섯 명이고 파트도 이제 너무 많이 나눠지고 있고, 하니까 네. 그게 아직도 굉장히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는 게 그냥 눈앞은 하얗고요. 네. 몸은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던 대로 몸이 알아서 이렇게 막 맞아요. 그냥 움직이는 맞아요. 진짜. 꼭두가스처럼. 아 그때 생각하면은 순간 갑자기 지금 떨렸어요. 네. 벌써 그게 2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죠. 네. 그리고 신화가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된 노래가 바로 T.O.P.였어요. 저도 네. 이거 뮤직비디오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와 아, 진짜 멋있다. 아, 진짜. 왜냐면 물이 잔잔히 깔려있는 곳에서 발로 물을 착착 타면서 이렇게 춤이 또 기가 막혔잖아요. 극상 좋았어. 갑자기 그때 생각나요. 너무 근데... 힘들었어. 멋있는 것 떠나서 너무 힘들어요. 저희 한 2, 3일 찍었거든요. 아 힘들어서? 정말 힘든 그 구두를 워커를 신고 네. 정말 물을 이만큼 깔았거든요. 이만큼을. 그렇죠. 그 안에서 물이 또 워커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원래 무거운데. 원래 무거운 워커에 그 물 다 그거를 이틀 발도 막 불고. 그렇죠. 와 그때 생각이 또 나네요. 진짜 열심히 또 했고 왜냐면 저희가 1집 때 생각보다 뭐 안 됐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생각한 것보단 조금 미흡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네. 만약에 우리가 이 집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안 되면 해체한다라는 게 너무 커서 진짜 원래 열심히 했는데 더 두 배로 세 배로 열심히 했는데 예. 잘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멤버들끼리 딱 처음 또 1위 했을 때 펑펑 울고 차에서 예. 그때가 생각났네요. 아 울었어요? 네 1위를 딱 하자마자 네. 이제 그 무섭던 매니저 형도 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눈물을 보이고 저희도 멤버들도 이제 부모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한 명씩 울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눈물바다가 되면서 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1부 끝곡으로요 신화의 T.O.P 듣고 와서 2부에서도 전유 씨와 이야기 쭉 나눠볼게요. 여러분도 전유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전진하면 떠오르는 추억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신화의 T.O.P와 함께 반미연의 러브나인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지금 정지 씨가 T.O.P에 맞춰서 춤을 계속 추셨어요. 춤을 까먹지 않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떻게 네. 안 잊어버리죠? 까먹으세요? 근데 연습을 예전에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리고 콘서트 할 때나 이렇게 그 전에도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기억이 나는 게 좀 신기했어요. 지금. 그죠. 네네. 저도 야야야만은 기억이 나는데 하면서 약간 빨리. 공연하고 싶다 멤버들끼리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콘서트 빨리 네.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베이비복스 빨리 뭉쳐서 콘서트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예전에 네. 유튜브로 봤어요. 예전에 오랜만에 나 방송국에서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감명 있게 봐서 네. 나중에 한번 또 베이비복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열심히 치료받고 있긴 한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자, 지금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전진 씨와 특집 라떼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진 씨 오셨다고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엄청 주고 계세요. 네. 우리 네. 남자분인 것 같아요. 네네. 최태철 씨가 네. 이거 내가 읽어도 되나? SF 만화 이미지로 활동하실 때 대학 축제에서 실제로 신화 무대를 봤는데 전진 씨 보고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수로서 전진 씨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기다려집니다라고.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남자분인데 또 이렇게 팬들 너무 많아요.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근데 저는 항상 뭐 솔로 앨범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나요? 이게 내고 싶다라는 생각 항상 하는데 네. 지금 주어진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아요. 흘러가는 거지. 네. 뭐 언젠간 네 빨리 내고 싶은 무대에 서고 싶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빨리 감사합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은혜님이요. 전진 씨 결혼 후 행복 1순위는 뭐예요? 행복 1순위요? 네. 행복 1순위? 당연히 그냥 전 와이프랑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당연히 예. 저에게 이런 포근함과 안정감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영순인 것 같고. 그거는. 네 맞아요. 또 저희 두 마리 그 강아지도 저의 또 행복 순위 안에 드는 친구들이고 집안에 있네요. 네 집안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일하고 하는 것들이 어릴 때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네. 어릴 때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쉬는 것보단 이게 안정이 돼서 그런지 쉴 때도 좋지만 좀 나가서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안정적이면 그런 네, 생각이 맞아요. 들죠. 네. 우리 김민서님이요. 요즘도 요리 직접 하시나요? 요즘 자주 해드시는 요리는 뭔가요? 근데 항상 해먹는 건 좀 한식을 좋아해서 비슷한 편이고 와이프가 좀 양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요즘에는 또 요리를 많이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 돌아다닐 때 항상 요리는 내가 거의 다 한다는 얘기가 듣기 싫었나 봐요.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는데 제가 손이 빨라서 제가 많이 해서 그렇지 와이프가 엊그저께 그 콩나물 김치국을 해줬는데 네. 너무 맛있어서 제가 다음날도 해달라고 한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럼 엄청 좋아하는데. 그냥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와이프 자랑은. 자랑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7418님이 또 전진 씨는 라디오 DJ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말씀. DJ는 어릴 적부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어릴 때는 근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그리고 다른 것들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네. 뭐 예능할 때 스튜디오도 편하지만 거기보다는 솔직히 저는 라디오 부스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기회가 된다면 편하게 네. 좋아요. 네, 이 자리만 뺏지 않으시면 참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뭐 이렇게 2MC 오늘 약간 2MC 느낌이 2DJ 뭐 이런 느낌인데 괜찮은 좋아요, 거 좋아요. 아니에요? 좋아요. 네네. 반가워요. 자, 빨리 넘겨야죠. 네. 8197님이요. 진짜 소소한 질문인데요. 전진 씨,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버리시나요? 직접 버릴 때도 있고 같이 버릴 때도 있고 와이프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 꼭 그렇게 같이 가자 그래요. 저도 같이 가요. 항상. 저는 혼자 보내요. 그래요? 혼자 갈 때도 있어요. 네. 하여튼 다른 거 다른 질문. 김미숙님. 전진 씨 본명인가요? 이름이 너무 좋아서요. 뭐라고요? 본명인가요? 아닙니다. 네. 본명은 박충재. 네. 윤태상님. 전진 씨가 네.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누구인가요? 신화 빌보스. 요즘에는 그냥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BTS가 너무 잘하고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BTS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스피드 네. 뭐 질문인가요? 8702님. 네. 우와 신화 전진님이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2002년 8월 15일 베이복스 서울 첫 단독 콘서트 때 제 앞좌석에 신화 전진님이 계셔서 실물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정말 미남이셨는데 1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미남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주상님, 베이복스가 98년 2집 첫 방송이 MBC 쇼 토요 특급에서 번지점프를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신화도 함께 출연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아까도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베이복스 분들하고 같이 저기 번지점프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이후로 미연 씨는 또 고소공포증 생겨졌다고. 저 그때 정확히 다 기억나요. 가평이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신화 오빠들께서는 정말 뛰어가서 앞구르기로 점프하시고 뒷구르기 하고 점프하시고 뭐 막 달려가서 치고 막. 근데 저는 정말 무서웠는데 방송이니까 그냥 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나요. 이게 저희도 너무 번지 점프가 하고 싶다 해서 간 게 아니고 또 방송이니까 네. 네, 좀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간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남자들이다 보니 승부욕 때문에 더 그런 앞구르기 하면 난 뒤로 둬야지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신화에게 빼놓을 수 없는 노래 가요 대상을 안겨줬던 곡 브랜뉴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네네네. 브랜뉴로 대상을 받았던 게 2004년. 그렇죠. 2004년. 이런 네. 얘기할 때마다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 별로 요즘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 노래 들으니까 좋네요. 이게 또 안무가 엄청났잖아요. 엄청 힘들었죠. 네.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뮤지컬 느낌적으로 안무가 분이 짜주셔서 네.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달리는 게 더 힘들었지 요건 약간 스토리가 있는 거여서 그래요? 보기엔 그렇지만 저희는 조금 편안했던 네. 댄서분들이 엄청 네, 같이 엄청 무대를 꾸민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음악적 퍼포먼스도 엄청 훌륭했지만 이때 멤버들이 예능 활동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하루에? 그냥 항상 뭐 스케줄이 뭐 베이복스도 네. 그랬겠지만 그냥 예능을 뭐 아침 이런 아침부터 촬영을 하고 끝나면 또 다른 예능을 찍고 또 지방에 날아가서 공연을 하고 올라와서 라디오 녹음을 이제 한 많이 하면 새내기를 하고 새벽인데 그렇죠. 들어가서 또 한 두세 시간 자고 또 나와서 이렇게 예전에는 뭐 활동을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했었죠. 네네네네. 하루에 보통 적으면 5개 정도 맞아요. 있었고요. 그렇죠. 그때 가장 기억이 나는 그 경기가 스피드 깃발잡기예요. 이게 혹시 춤을 잘 추셔서 네. 운동신경이 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글쎄요. 뭐 춤을 어릴 때 쳐서 당연히 운동신경적으로 도움을 준 것도 분명히 뭐 없지 않아 있겠죠. 네. 있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좀 뜀박질을 좀 잘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뛰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아니 운동도 잘하고요. 춤도 잘 추는데 또 토크 예능도 섭외 1순위였어요. 왜 그러세요? 나 이렇게 칭찬하면 아니 왜냐면 이런 거 나 이상해 싫어요. 난 너무 칭찬하지만 왜요? 이럴 때 들어요. 얼굴 빨개. 아니 진짜 그때만 해도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 다 나오셨고요. 고정으로 늘 하셨고요. 네. 그쵸? 열심히 했죠. 네. 그때 또 멤버들이 재밌는 게 있으면 본인이 못 살릴까 봐 전진시키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어릴 때는 그렇게 망가지는 걸 멤버들끼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혼자서 다른 데 나가면 조금 당연히 열심히 하긴 했지만 조금 은근히 좀 가리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멤버들끼리 있으면 약간 힘이 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멤버들끼리 숙소에서 이렇게 노는 것처럼 네. 방송을 편하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멤버들이 뒤에 있으면 맞아요. 힘이 나죠. 네. 자 그럼요 우리 전진 씨의 빼놓을 수 없는 노래 2008년에 발표된 솔로곡 이 노래 꼭 들어야 돼요? 저기 신화 노래 들으면 안 돼요?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와 듣고 와서 이야기 네. 더 나눠볼게요. 네. 전진의 와 함께 들으셨습니다. 와. 이 노래가요. 네? 작년에는 역주행을 하기 저 따라하시는 거죠.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윤서연님이요. 네.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두 시간에도 모자르겠어요 하셨어요. 나중에 특집으로 제발 저기 두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한 시간 하려고 여기까지 제가 왔다니. 두 시간으로 해줘요. 죄송해요. 저.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네, 또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아, 이따가 마지막 곡은 전진의 좋은 사람 들을 텐데요. 네. 이 노래가 숨겨진 명곡으로 팬들 사이에 유명하대요. 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팬분들이 네. 정말 좋아 가사도 그렇고 네.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여서 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와이프한테 네. 저기 결혼식 때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 전에 이 노래 제 노래 갖고 먼저 부른 남자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그걸 보고 어 내가 이거 원래 결혼식 때 하려고 했는데 먼저 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참고 이제 했는데 네. 방송을 또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맞아요. 결혼식 때 많이 요즘 불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와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아 지금도 아내분께서 혹시 모니터를 해주고 계시나요? 네. 지금 모니터 하고 있죠. 아까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네. 문자를 딱 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 어 미연 언니 저기 목소리 너무 좋다고 아. 저희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통한 거죠. 역시 우린 운명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요즘 아내에게 자주 듣는 잔소리는 뭐예요? 잔소리요? 네. 아 저는 옷 입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일 뭐를 입을 입자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그거를 입는 편인데 네. 항상 먼저 피팅을 하는 느낌 피팅을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럴 아. 때 약간 자 옷 입어야지 저한테 이렇게 엄마처럼 이러면 전 투덜거리면서 아, 나 입기 싫은데 하면서 이렇게 입고. 그러면 네. 앞으로 투덜거리지 않겠다고. 아, 요즘에는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다음날 제가 마음이 좀 바뀌어서 오늘 입고 나가기 좀 그런데 하면서 약간 투덜거리긴 했는데 요즘에는 네. 뭐 옷 입는 것에 절대 그런 거 투덜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옷 네. 먼저 입어보라고 하는 것만 조금 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황동일님이요. 전진 씨는 춤 잘 춘다. 잘생겼다. 둘 중 뭐가 좋아요? 둘 다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둘 중에 저는 그냥 춤 잘 춘다 뭐 이런 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한 살씩 더 들고 있지만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40대 중에서는 춤 잘 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렇죠. 항상 제가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또 체력 유지를 해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네, 이런 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선호님이 부부싸움 하신 적 있나요? 누가 먼저 그럼요. 싸워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뭐 대부분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지만 뭐 먼저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둘 중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뭔가를 내민다면 화해하자라는 뜻이니 무조건 받아주자라는 네. 멋지다. 좋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정말 하고 나니까 네.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괜히 싸웠는데 서로 이제 저쪽 방에 있고 저는 저쪽 방에 이렇게 있다가 네. 이제 와이프가 밥 먹어야지 이러면은 이제 그때 오케이 하고 이제 나갔는데 바로 그냥 풀리게 되고 이렇게 그냥 포옹하게 되고 맞아요. 그럴 네. 때 그냥 한번 안아주면 끝나죠. 그러니까 괜히 뭐 싸울 것도 아닌데 괜히 싸웠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면서 그래요. 이게 점점 네. 더 지나가면 에너지 낭비다 이러면서 맞아요. 안 그럴 후회가 거예요. 되고. 네, 네 맞아요. 2430님께서 나에게 신하란 멤버들에게도 한 말씀 하셔야죠. 멤버 나에게 신하란 신하 근데 저희는 뭐 가족 같다고 생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저도 멤버들한테. 그럼요. 그러니까 친형한테 내 지금 고민 얘기를 과연 얼마나 털어놓을 수 있을까. 맞아요. 모든 분들이. 네. 근데 이제는 더 털어놓고 더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너무 가깝게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조금 맞아요. 더 신경 못 쓸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 너무 그렇게 생각했나? 좀 후회되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 좀 요즘에는 더 편안하게 친구처럼 인생 친구처럼 지금 네,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원래 이때 보내드리는데 네. 못 보내드리겠어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광고 네, 같이 네, 들어요. 인사할게요. 네, 감미연의 러브나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 신랑도 네. 보통 네. 보내거든요. 그래요? 클로
아우 저 자꾸 놀리지 마세요. 미연 씨 라디오 들으면 정말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았고요. 네. 그냥 고정하는 사람처럼 너무 편안하게 오늘 어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만나길 기대할게요. 네, 기대하십시오. 자, 내일도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내일은 베이복스의 막내이자 금손 연예인 배우 윤은혜 씨와 함께하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전진의 좋은 사람 띄워드리면서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도 즐거웠어요. 러브나잇 하세요. 안녕. Hello, hello, hello.